수능부문 빅데이터 기본편 챕터 4의 유닛 1 명사절에 관련돼서 수업을 나갈 거예요. 일단은 1번 지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얘는 가주어. It was clear. 분명했다. 그것은 분명했다 해도 되긴 하지만 얘가 진주어로 대시 하나의 문장을 뒤에 잡아서 이 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길어져서 뒤로 보낸 거예요. It was clear. 분명했는데 that she was sincere. 그녀가 진심이었다라는 게 분명했대요. In her attempt. 그녀의 시도 안에서요. 뒤에서 to 부정사가 형용사 대용법으로 명사 꾸미고 있죠. 어떤 시도였냐면요. To take her child. 그녀의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게 진심이었던 거죠. To the hospital.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던 게 진심이라는 것이 분명했대요. 2번도 보시면 여기는 주어 위치에 대절을 걸었죠. 2번은 The truth is that 주격 보호 위치에 대세 문장을 건 겁니다. 사실은 대디하다라는 거니까 All of us, 우리 모두가 hate, 싫어하는데요. 뭐 하는 것을 싫어하냐 봤더니 To be corrected니까 바로 고쳐지는 것을, 즉 누군가에게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핑 치는 거죠. In all capital letters 이거요. 모든 글자를 대문자예요. Capital letters. 대문자를 타이핑을 치는 것이 often indicates 종종 나타낸대요. 여기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절로 대절로 완벽한 문장 걸었습니다. 뭐를 나타내면요. The writer 글쓴이가 disregards, 무시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대요. The reader, 독자들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추상명사가 등장했을 시에만 나오는 동격 대시예요. 어쨌든, 대시 뒤에 완벽한 문장을 잡아주죠. The viewers, 시청자들은 have no idea, 어떠한 생각도 없대요. 이게 추상명사죠? 어떤 생각인지 모르니까 뒤에 대수로 동격 대시예요. 얘가 완벽한 문장으로 걸어둘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죠. 얘를 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No idea를. The snow, 눈인데요. In the movie, 영화 안에서 촬영된 눈이 isn't real, 사실이 아니다. 즉, 가짜로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또 내려가 볼게요. 5번부터는 그냥 해석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명사절 뱃에 대해서 주어, 보어, 목적어에 나온 부분 다 걸었으니까, 동격대까지 걸었으니까요. 5번부터는 해석만 안 됐어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It was discovered. 데디아라는 사실이 진주어니까 진주어가 발견됐대요. The clock, 시계가 had struck, 때렸다라는 거죠. In fact, 사실상. 13 times, 13번을 때렸다라는 게 나중에 발견됐대요. At midnight, 자정이요. 요즘엔 12번째지만 옛날에는 13번을 쳤다라는 거네요. Dieter Rams, 이름이고요. Dieter Rams가 누구냐면요. 텀바텀바 찍어서 동격으로 부가 설명하고 있죠. A German industrial designer니까 독일의 산업 디자이너인 Rams는 is driven, 되어졌다라는 거죠. by the idea, 생각에 이끌린 거네요. 동격 대시겠네요. 어떤 생각이냐면,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이 is noise, 소음이다라는 사실이 흥미가 생긴 거죠. 7번 보겠습니다. my hope, 나의 희망은 is that ia, 주격 보호에 대시네요. that ia가 희망이래요. architects, 건축가들이 will be drawn, 끌려지기를요.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는 게 희망이냐면, designing, 디자인하기를 바란대요. gorgeous, 멋진 solar towers니까요. 태양탑이죠. 태양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탑을 설계하는 데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답니다. in the desert니까요. 사막에서요. 내려가 볼게요. 그는 믿었대요. 데디아의 문장, 목적어절 대수로 걸었네요. Governmental leaders, 정부의 지도자들이 must be, 이어야만 한다라고 믿었대요. Humane, 인간적이고, honest, 정직하며, fair, 공정해야만 한다라고 믿었대요.
뭐가 아니라요? Not A, but B 형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Expert, 전문가가 아니라요. 주격보. 아, 굳이 따지면 B가 이렇게 이게 세 개가 걸린 거죠. 전문가. 지도자가 전문가가 아니라요. 그래서 in administration이니까요. 행정이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을 잘하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옛날에는. 9번 볼게요. I did well. 나는 잘했대요. In English. 영어를 잘했는데 말을 참 잘했는데 not well enough. 충분히 잘하지는 못했어요. 잘하다와 병렬구조를 이렇게 걸었죠. 뭐를 잘 못했냐면은 to change, 바꿀 정도로 충분히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대요. People's opinion, 이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바꿀 정도로요. 근데 어떤 의견인지 모르니까 동격 되시겠죠. 어쨌든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옵니다. My true strengths, 나의 진짜 장점은 자동사 layer, 놓여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어필을 못한 거죠. In math and science, 내가 사실은 수학이랑 과학을 영어보다도 더 잘했는데 영어를 그 설명할 정도로 아주 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못 바꾼 거예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was 대디아였다라는 거죠. 얘 주격보호예요. I had to speak. 내가 말해야만 했다라는 게 문제였대요. In front of a whole classroom이니까요. 반 학급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됐다라는 게 발표해야 되는 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뒤에서 그 학급은 뭐였냐면요. 형용사인 풀이 꾸며주죠. Full of students. 학생들로 가득 찬 학급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됐다는 게 문제였대요.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대요.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로 대절을 걸었죠. The electric company. 전기회사가 announced. 선언을 했다라고 그가 나에게 말해줬대요. A future power outage니까요. 앞으로 정전이 있을 거라고 말한 걸 전달해준 거죠. In our neighborhood, 우리 지역이에요. 우리 이웃이에요. 12번 보겠습니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특징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특징 중 한 가지는 is that 이하다라는 거죠. It 미국은 tends to be 경향이 있대요. Oversensitive, 과도하게 민감한 경향이 있는 거죠. 어디에요? To domestic political concerns니까요. 국내의 정치의 관심사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그 미국의 특징으로 잡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통계 연구 결과는 아니기는 한, 연구 결과에도 있긴 했었지. 학구열이 좀 낮기는 한데, 지미 캠벨이라는 이제 연예인이 있는데, 토크쇼. 거기 나와가지고, 미국인의 정치적 일반 상식을 테스트 했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무지했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링크 드릴게요. 어쨌든, 뭐 우리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가 봅시다.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은 It is a little puzzling. 약간은 혼란을 준대요. Little puzzling. 근데 뭐하는 것이요? 보면은 that 이하인 거죠. 그렇죠? 진주어 Such prey. 그러한 먹잇감이 have coloring.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대요. 뒤에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꾸미고 있겠네요. 어떤 색깔이냐면요. makes 만드는 건데 it은 prey겠죠. 먹잇감이 very easy 매우 쉽게 아니었네요. 다시 여기 감목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의미상의 주어 있고 여기 진짜 목적어 있잖아요. 그래서 make it very easy 매우 쉽게 만드는 색깔을 가지는 게 좀 이상하대요. 누가요? for predators니까 포식자가 to detect 탐지해내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그 prey를 여기서 복수를 잡았네요. praise 였어야 됐는데 어찌됐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먹잇감을 찾아내는 게 너무 쉽게 만들었다라는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자발적으로 먹힐 일이 있나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색깔을 포식자들이 인지를 함으로써
개를 먹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왜냐면 예전에 먹어본 경험이 유전자에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노란 진한 색깔의 벌레는 막 쓴맛이 난다, 역한 맛이 난다, 이런 게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오히려 티를 내는 거예요. 나 먹으면 맛없느냐, 이런 식으로. 자, 14번도 가보겠습니다. The early designers, 초창기 디자이너인데요. of computer, 컴퓨터의 초창기 디자이너들은 determined, 결정하다도 있지만 알아내다도 있는데 여기서 결정하다로 할게요. 대디아 목적어절이죠. 대디아를 결정한 건데 adhering to, 고수하는 거죠. 계속 지키는 거예요. current keyboard layout이니까 현대까지도 쓰는 키보드의 배치, 배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would make, 만든다라고 여기선 그러면은 초창기 디자인, 그쵸, 그거 만드는 건데 타이피스트, 타이핑을 치는 사람들을 more comfortable 하니까 더 편안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with a computer,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더 편안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또 이어서 내려가 볼게요. 대절의 명사절은 끝났습니다. 그럼 밑에는 이제 뭐를 언급할 거냐면요. 명사절 중에서 잘 모를 시에, 인지 아닌지 모를 때 벌어주는 whether, if절을 명사절로 잡아줄 거예요. 근데 명사절에서 if는 목적어 위치에만 거의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보어에도 쓰이긴 한데 잘 안 쓰이고요. 주어절에는 못 씁니다. 부사절에 if랑 헷갈려서 그래요. 가정법이라. 어찌됐든 if, whether절이 명사를 쓰면 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쓰는 명사절입니다. 15번부터 갈게요. whether 주어절이죠, 그렇죠? the money, 돈이, spent는 pp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on safety, 안전요인에, 안전요소에 사용되어지는 돈이, 그럼 여기에 주어의 동사는 예죠. is seen as, 여겨질지 아닐지는요. as a wise decision이니까 현명한 결정인지 or not 아닌지는, 안전 요인에 돈을 투자하는 게 현명한지 아닐지는 이제 s 주어절에, 웨더절에 진짜 동사는 여기죠. will depend on, 어디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the context of comparison, 비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case by case라는 거죠. 상황마다 다르다. 안전을 강화시키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6번 볼게요. The topic, 주제는요. was, whether, 여기가 주격보로 인지 아닌지가 지금 토론 주제라는 거죠. 그 다음 뒤에 동명사 주어로 또 걸었어요. analyzing the pluses and minuses, 장단점을 분석하는 건데요. over relationship, 관계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can be an answer,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토론 주제인 거죠. 어디에 대한 정답이요? 해답이요? to seeing, 보는 것이죠. 알아내는 것이죠. how we feel,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요. about a special person in life, 우리 삶에서 특별한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알아보는 것에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즉 해결책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니까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번 가볼게요. One year, 어느 해에 산타는 had, 가졌대요. A cold, 감기에 걸려서 asked, 요청했답니다. 우선 요청하다가 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냥 하셔도 돼요. 인지 아닌지. 이거 대타면은 안 돼요. 모르는 사실에만 쓰는 거랬죠. 왜들은요. So Patrick이 could take over, 넘겨봤답니다. For him, 산타의 역할을 that day, 그날 넘겨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산타가요. 내려가겠습니다. 18번 볼게요. I felt like, 나는 느꼈대요. 사실 여기 접속사가 있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안 쓰다 보니까 like를 접속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전치사 말고 접속사로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We had just robbed the bank니까 우리가 은행을 털은 것처럼 느낌이 들었대요. And 그리고요. I wondered, 나는 궁금했죠. 목적어 위치에는 whether 말고 if로도 쓸 수 있겠죠. 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진 거죠.
We were gonna get in trouble. 우리가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가 궁금해진 거죠. 19번. The park conditions, 공원의 상태들인데요. Such as wind and humidity니까 바람 세기라든지 습도와 같은 공원의 조건이 affect 영향을 끼친대요. 일지 아닐지를요. Whether a ball, 그 공이 sails나 항해에 나가다죠. 뻗어나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Sails over the fences니까 담장을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영향을 끼친대요. 한마디로 여기 야구 부장을 얘기했던 거네요. 그렇죠? 20번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은요, want to, quickly는 사이에 끼어든 부사일뿐이고요. want to determine, 알아내고 싶대요. 결정하다도 되지만 여기서 if는 인지 아닌지니까 알아내고 싶다가 낫겠죠. A person, 사람인데요.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을 것이고요. 계속 꾸며줍시다. 어떤 사람이요? They just met. 그들이 막 만난 사람이 is someone 누군지, 그쵸? 누군지라는 건또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꾸며주고 있죠. They are gonna want to hang out. 여기 목적어 없죠. 아, with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in the future, 미래에 그들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막 만난 사람이 앞으로도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빠르게 손절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21번 볼게요. We observed, 우리는 관찰했대요. 100 normal weight diners인가요? 100명의 평균 체중의 식사를 하는 사람을 관찰했고요. 그리고요, 100 obese diners니까 100명의 비만인 사람들을 관찰했대요. 어디서요? Chinese buffet니까요. 중국식 뷔페 식당에서요. And 그리고요, we noted, 우리는 주목했다. 인지 아닌지에 주목한 거죠. They were eating. 그들이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본 거죠. With chopsticks or forks니까요. 젓가락으로 먹는지 포크로 먹는지를 주목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연구를 보면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은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살이 찌지 않는 반면에 젓가락 말고 포크로 먹은 사람들은 금방 쉽게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 비만인 경우가 있다는 연구인데 이것도 사실 신빙성이 딱히 있지는 않죠. 자, 내려가 볼게요. 22번은 원래는 주어, 목적어, 보호를 찾으라고 한 건데 그냥 해석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이제 a new dressing 이제 새로운 붕대죠. from 새로운 붕대가 allows 오형식 동사입니다. 허락해 준대요. staff 직원으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도록 허락해 주는데 tell은 알아내다, 분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 목적어절로 잡혔네요. An infection 감염이 is developing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도록 허락해줬대요. Without 근데 뭐 없이요? Even touching 만진 걸 없이요. The patient니까 환자를 검사해보는 것 없이 붕대에서 이제 진물이 나와서 거기에 묻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염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다 나았구나를 알수 있었다라는 거죠.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imon은 smiled, 웃었대요. And 그리고는요, asked, 물어봤답니다. 간접 목적어인 him, 그에게 if, 인지 아닌지 직접 목적어를 물어봤대요. He got a receipt. 그가 영수증을 받고, 그 다음에 heard of, 들을 수 있는지를요. Return policy니까요. 환불 정책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죠, 웃으면서. 24번 보겠습니다. The interesting question, 흥미로운 질문은 is whether, 인지 아닌지가 흥미로운 주제라는 거죠, 질문이. The remaining, 남아있는 25% of the information, 정보의 25%가 is actually, 사실상 forgotten, 잊혀지는지 아닌지, or 혹은, 여기도 병렬구조로 떠올렸죠. Whether it is deliberately not collected, 의도적으로 수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지 되어지는 것인지가 흥미로운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역시나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이었었고요. 마지막 두 문장을 해석하고 다른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According to the survey, 설문조사에 따르면 whether이 주절로 걸었겠죠, 그렇죠? 인지 아닌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a customer's problem, 손님의 문제가 was solved,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요. Immediately or not, 그 순간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가 had an impact,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여기 주어, 여기 동사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면요. The customer's perception, 손님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대요. 어떤 인식이냐면요. How fast, 얼마나 빠르게 the phone call, 전화가 had been answered, 받아줬는지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6번 An experiment, 실험이 was conducted, 실행이 됐대요. 뒤에 분사 구문이죠. using, 사용하면서 실험이 시행됐답니다. A diverse set이니까 다양한 형태의 of behavioral measures니까 행동 조치들의 형태를 사용하면서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determine, 알아내기 위해서죠. whether 이하가 목적어절로 걸었습니다. 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치들을, 행동 조치들을 사용하면서 실험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네,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s니까요. 식단 보조제죠. 건강 보조제인데 뭐와 같은 such as vitamins, minerals, or amino acids니까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그리고 아미노산과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먹는 것이 우리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는지요. Subsequent, 그 이후에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health related behaviors인가 건강에 관련된 행동이 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적 조치들을 사용하면서 실시가 됐다는 거죠.